할렐루야. 이렇게도 복된 귀한 아침에 정말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평창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예능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능교회는 28년 전에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예배당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연예인 교회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예인 교회라고 하니까 연예인들만 그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 능력 두 자를 따서 예능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그 교회를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많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남과 주주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고 눈물과 무릎으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테이블 저도 차에 갖고 다니면서 몇 번 리핏하면서 듣고 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음으로 많이 그려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리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일까? 굉장히 의심스럽게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수하고는 너무너무 관계도 없는 배역들을 많이 했죠. 귀신 역할을 했고요. 제가 무당춤도 추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예수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 아내 아버지께서는 예쁜 역할을 하고요. 좋은 일을 한 사람만 이렇게 곤란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것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에게 사랑의 손을 펴셨습니다. 그 좋은 예수를 만난 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삶을 다 드리고 열 손가락을 헤어보고 헤어봐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바라봐도 다 합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좋은 시간 그 좋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믿지 않았거든요. 또 믿을 게 그렇게 없어서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저는 믿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인기를 믿을 수 있었고요. 나는 내 젊음도 믿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먹으면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믿는 것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제 남편이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였었어요. 1m76에 78kg 나가고요. 아마 오정현 목사님보다 더 잘났었을 거예요. 뭐든지 1등 해야지 직선 풀리는 사람이고요. 당선장만 내는 사람이고 부잣집 아들이고요. 이런 사람과 저는 정말 배우와 작가가 만났다는 멋들어진 가정을 꾸며가면서 정말 우리들은 박수와 돈과 명예와 군림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었고요. 그게 차곡차곡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제 남편께 예수 믿으라면 내 실력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아왔었거든요. 제 남편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1등으로 마셨어요. 맘 먹으면 하룻밤에 소주를 12병을 마셨고요.
담배를 하루 3갑 이상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못 떨어지게 삶을 살다가 죽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남편이 감기봉사리 왔거든요. 열이 펄펄 끓고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질 생각을 안 하나요?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도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걸었다가 뺐다가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뭐 1년에 한 번, 2번이 두 번 되고 한 달이 두 달 되고 막 넘어가면서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 뭐 좋은 약, 뭐 별걸 다 해봐도 남편은 좋아지지 않고요. 병원에 입원 퇴원을 계속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안 좋아지고요. 1년, 2년, 3년, 4년 막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별별 약을 다 써보고 뭐 수지침, 무슨 중국 배침, 뭐 한방에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기를 끼고 퇴원할 때는 벗었는데 퇴원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남편을 붙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기를 끼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상태가 나빠서 산소기를 코에서 1분만 뺏겨내도 숨을 못 쉬게 됐다고. 이제 산소기를 아예 코에 걸고 집으로 퇴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전부 내 거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감기 몸살 와서 몇 년 지난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제 남편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게, 우리 어두워진 데매에 퇴원을 하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온 세상을 정말 내 거라고 잡고 살던 사람이 산소기를 끼고 밝은 대낮에 동네 어른들 다 보는데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읽고 퇴원수속을 해놓고 어두워지길 기다려서 우리는 밤에 도둑질 하러 가는 것 같이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산소기를 영국에서 수입해서 코에다 걸고 안방에서 한 5m, 10m 바깥에다가 산소호흡기라는 기계가 퍽퍽 기계가 돌아가게 해서 얇은 링겔줄을 이렇게 해서 코에다 걸고 제 남편은 이제 앉으나서나 누우나 이 산소호흡기 끼고 집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저 방송국 가면 박수 갈채받고 군림하던 그 방송이 이제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는 날마다 지게벌이 하는 마음으로, 돈 벌지 않으면 남편 병원 못 가니까, 아이들 학교 못 보내니까,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눌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방송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편은 좋아지지 않고요. 몇 년이 어떻게 지나간 어느 날 내가 내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집 없어졌고요. 전통에 마이너스 됐고요. 남편과 내가 영원히 문화의 한 중심에서 꽃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벌벌 떨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더 벌벌 떨고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을 봤어요.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남편이 빨리 나으면 다시 돈 벌어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제 남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까지도 입원 퇴원 집이 아프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이랬는데 3년 지나고 4년, 5년, 6년 그때쯤 되니까 친형제들마저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정말 슬프고 기댈 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또 우리 집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분들이 우리 집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집을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주기 시작해요. 방송국에 기도 많이 하는 안영조라는 언니가 계셨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밤을 새고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물이 너무 좋아서 초롱에다가 그 물을 들고 방송국까지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가끔은 기도하자고. 언니가 내 손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해주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큰 위로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 후배가요, 외국에 왔는데 장로님이 되셨대요. 잠깐 서울에 왔는데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찬송을 사들고 왔어요. 머리맡에 놓고 기도하고 나서, 형님, 나도 형님하고 똑같이 고주망태기 아니었느냐고, 우리 얼마나 퍼마시고 댕겼냐고. 근데 내가 처음 미국에 가서 너무 좋은 예수를 만났다고, 형님도 그 좋은 예수를 꼭 만나기 바란다고, 예수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진심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것을 바라볼 때, 제가 그때서야 나도 저분들 좀 의지해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염치도 저게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을 읽고 어느 날 그래요. 여보게, 나 교회 가고 싶어도 산소호흡기가 퍽퍽 소리나서 끌고 갈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난 교회 못 가.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가보도록 하라고,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끌 때는 안 가네. 내 발로 달려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면 좋겠는데 잘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마디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남편 눈치 봐서 숨쉬는 게 괜찮으면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려봤지만 남편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남편이 중환자실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것은 다 죽어가는 사람만 있대요. 아침, 점심, 저녁 한 사람씩만 잠깐 면회시킨대요. 집에 갔다가 아침에 오라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면회식에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하나 가득 있는 방에 제 남편은 거기도 못 있고 독방으로 격리되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너무 비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 정도가 넌 숨을 못 쉬는지 아주 굵은 대롱이 입을 통해서 목을 통하고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을 기계가 연결해서 기계가 옆에서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고요. 입이 틀에 막혀 있으니까 양쪽 코에다가 대롱을 집어넣어서 속에 들어온 것도 끄집어내고 뭐 물도 죽도 집어넣는데, 오른손에 닌겔, 왼손에 피검사가 돌아가고, 그것보다도 이제 남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지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삐 하고 알리는 심전도라는 기계를 심장 맥박에 주렁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는 이 모든 걸 모르고 혼수 상태였으면 좋겠는데도 남편은 정신이 말짱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앞에 제가 섰더니 누워서 눈 하나만 가지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6년도 7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늘같은 남편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하지만 정말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제 남편을 정말 마음으로 살인도 많이 했어요.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키려면 죽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았지만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너무 기침을 해서 78kg가 68kg, 58kg, 막 48kg 이렇게 줄어가니까 보약을 쓴다고 뭐 개소주 용돈약 기본이고 뭐 사슴피 좋대요, 노루피 좋대요, 이것저것 하래요, 저거 하래요, 약초를 어떻게 하래요, 뭐 맹수를 구워 먹으래요, 뭐 어떤 분은 뱀이 좋대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지만 돈이 되면 달려가서 뱀을 막 몇 마리씩 구워서 주시면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공개도 했고요. 난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약이 있어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도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태를 한 개만 구해서 먹으면 벌떡 일어난대요. 6.25 때 그걸 봤대요. 제가 들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러 막 헤매는데,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내 처지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달려와서 사인해달라, 반갑다. 저는 감당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을아를 오히려 뒤집어 쓰고 병원 뒤에 가서 숨어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누가 물 주면 가지고 집에 와서 온 정성을 다 해서 손질을 하는데 이거 살모문약 안 된대요. 제 남편이 뭐 소간, 무슨 간, 뭐 주태는 걸 다 먹었으니까
제가 좋은 약이라고 공개하면 정말 꿀같이 살고 싶어서 공개받았지만 한 개, 두 개도 아니었는데 제 남편을 못 살렸는데 지금 막 살려달라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살릴 길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간 안에서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난감한 그때에 이상하죠. 뜻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화드렸어요. 달려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셨고 저는 마지막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남편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웬일이죠. 제 남편은 나를 처음 봤을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눈에 눈물이 흠뻑 고여있고요. 저를 보더니 능글 꽂은 손을 허우적대면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좀 달래요. 제가 빨리 구해서 갔다가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안간힘을 다해서 누워서 몇자를 쓰는데 읽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가져왔는데 글자 같지도 않고요. 희미하게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이 몇자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금식이요. 제가 남편에게 온갖 것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곡기를 끊고 생명조차 들여서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바로 금식에 들어갔고 정말 제 남편은 그 교회의 발을 한 번도 디뎌놓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냉수 한 장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제 남편인데 이제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제 기계가 이것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종들께서 금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의식만 가지고 있는 제 남편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알 수도 없는 도대체 사랑받을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도대체 교회라는 걸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죽어가는 그 길목에 와서 주의 종들께서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남편은 이 세상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너무 큰 그 사랑을 들으면서 의식이는 그곳에서 온 평생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고 그 교만하고 잘났던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 두려운 곳에 누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프지 않으시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 너무 좋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도대체 입으로도 시인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그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오셔서 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냐? 너 교회 한번 와봤냐고? 너 나한테 뭐 하나 바친 거 있냐? 아무것도 물어도 보시지 않고 감탄하시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한 그 영혼 하나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제 남편이 그 줄 하나가 주는 그 생명 속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주님과 교제를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제 남편이 예뻤던가 봐요. 한 일주일 남짓 그 무서운 곳에 있게 했다가 그 무서운 곳 뛰고요. 다시 산속기 끼고 링겔만 꽂고 다시 입원실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새것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단어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를 제 남편이 매일매일 보여주기 시작하라는
매일매일 아니에요. 시간시간마다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몸은 너무너무 나빠지는데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면서 고백을 해요. 에셀의 찌글레드요. 이제 에셀이 방도 못 가요. 에셀이 기계가 병실로 와요. 에셀이를 찍으면 남편이 고백해요. 나 이상하다고. 나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내 가슴판 속에는 병의 상태를 찍는 것 같지가 않고 가슴판 속에 숨어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까맣지. 날마다 가슴판 속에 죄를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죄를 토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78kg 나가는 사람이 간혼이 40kg 나가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나 요새 내 몸무게 재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의 중량만 달아먹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병원에 1번 하면 이 동맥에서 피를 수없이 뽑아갔어. 7~8번씩 하루에 피검사한다고요. 2달 입어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서 피를 뽑으려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의사 선생님께 막 흡혈귀를 내는 등 굉장히 많이 혈기를 내고 그랬는데 나 요새는 이 피를 뽑아가는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왜인 줄 알아? 피가 확 뽑으려고 이 막 주사기가 들어와서 아프기 시작하면 난 요즘 이상해.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녹슨 대못에 쾅쾅 베끼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 텐데 내가 이까지 피 좀 뽑는 것이 뭐가 아프다고 그랬는지. 예수님의 그 고통에 자기의 육체를 동참시키면서 고통을 잘 참아내고 너무 순전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가던 어느 날 숨이 넘어갔어요. 다시 의사 선생님이 7~8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를 하더니 죽은 사람을 다시 어떻게 겨우 살려서 다시 중환자실로 끌고 갔어요. 중환자실에 한 달쯤 또 다시 머물게 됐는데 교회 식구들 막 믿음의 식구들 이제 마지막에 친구들 친척들도 와서 얼굴을 보겠다 오는 그 와중에 저는 그 중환자실 바깥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또 많은 걸 또 깨달았는데요. 제가 산소호흡기 끼고 죽음과 날마다 동행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편과 제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죽음은 남편한테 많이 아픈 사람, 어떤 나이 많은 어떤 분들하고만 관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중환자실 바깥에 있으면서 전 너무너무 날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시체들이 나가는데요. 많이 아픈 사람도 아니, 수술 잘 됐다고 웃고 들어간 사람이 시체가 돼 나가고요. 나이 많은 분만 죽어. 아니요. 어린 애기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앞뒤가 없이 죽어나가는 걸 제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날마다 정신을 차려. 날마다 놀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대요. 그 병원에서 가장 권위는 의사 모시고 와서 살려내라고. 돈 있다고 많다고. 그 좋은 돈 보따리가 사람의 생명을 1초를 만지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정대철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오래되신 분이요. 그 아버님도 국회의원이셨어요. 그 집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제 남편과 같이 그 아버님이 누워 계셨는데 제 남편보다 먼저 시체도 나가는 걸 봤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매일 보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붙는데도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만지지 못하고 그 많은 의사들이 몇백 명이 우글대고 외국에서 박사증을 몇 개 땄다는 사람들이 평생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백 명이 우글대는 그 좋은 병원 안에서 수 없는 시체가 나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어가 보면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서 뇌사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목을 뚫고 기계가 연결돼서 숨을 쉬어주고 그래프가 그려져서 살아있는 줄 알지만 시체 같아요. 남편 옆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외마디로 아버지, 외마디로 하나님, 밖에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주신 아버지 이렇게 어떤 뭘 하나 붙일 수도 없이 외마디로 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초라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 그 좋은 주님은
내가 부를 때 한 번도 거절하거나 나 모른다고 하시지 않아. 내가 부를 때마다 그냥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다고. 나한테 기다라고. 너를 바라보라고. 힘을 내라고. 항상 조금도 날 떠나지 않고 같이 있대요. 내가 그분께 기대고 바라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세상과 달리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난 말로 다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예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에 가장 어둡고 깊은 그 골 속에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손밖에 저는 잡을 수가 없었고 그분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래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그 예수와 똑같이 되길 바랬고요. 제 남편과 똑같이 은혜 받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봤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봤어요. 총도 칼도 아니더라고요. 힘도 능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거저 주님 앞에 사랑만 받으면, 긍휼만 받으면, 죄의 용서함만 받으면 영생을 얻어버리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 또한 바뀌었어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남편이 너무 나쁘니까 태어날 수밖에 없고요. 집에 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셨고요. 누워있는데 오른손을 목사님이 잡아주시고 왼손을 전도사님이 잡아주시고 한없이 축복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남편이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침이 잦아지고요. 가래는 말로 할 수 없이 심했는데 가래도 다 없어지고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새는 잠자는 것 같이 어린애기 같이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제 남편은 저보다 한 발짝 먼저 하늘나라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다는 걸 저 체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막 칭찬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야야, 인생이라는 게 그저 강건해봐야 7,80밖에 못 사는데 너 세상에서 정말 뭐 예수 없이 잘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이 병을 얻어서 그래도 매달리고 나 만나서 이제 천국 갔잖아. 야, 애썼다. 너를 통해서 네 주변 다 구원받았잖아. 네가 그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잘 역할 잘했으니까 수고했어. 이제 나한테 와라. 힘들지? 산속이 얼마나 힘드냐? 휴지업 이따 내려놓고 나한테 와.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이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보내놓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정신이 번쩍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제가요 8, 9년 남편의 그 병수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봐버렸다니까요. 8, 9년 전 다 이 세상이 내 거였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내가 한 구탱이 떨어지나 2년에 두 구탱이, 세 구탱이, 8, 9년 지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요. 다 변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사랑? 예! 나 사랑받을만 할 때만 제가 사랑을 받는 걸 느꼈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믿을 것 없는 것인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도 금방 지나가는 것인 걸 제가 알고요. 정말 이제 천국이 내 것, 영생이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글쎄 천국도 지옥도 몰랐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믿기만 했더니 아무것도 드린 것 없이 그냥 그 초라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믿기만 하고 의지만 했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셨잖아요. 두 갈래 길인데 또 하나 길이 있다. 예수 믿자는 그냥 지옥이랬는데 우린 지옥 몰랐어요. 그냥 지옥에 가도 싸고 남는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 좋은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거듭남의 체험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달란트 싹싹싹 쓸어안고 이 예수가 더 알고 싶어, 이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 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 찬양, 기도 어디든지 다 좋아 다 좋아 막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요 세상에 옛날에 새까만 글씨였었어요. 이 성경책이 아우 골치 아파 죽겠다, 웬 까만 글씨냐. 이제는 다 살아서 막 역사에서 막 모든 권세와 치유와 있을 수 없는 사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날마다 벌커덕 벌커덕 이 큰 것이 나한테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다마다 기뻐요.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제 남편 노래 잘했다니까요. 저도 뭐 드라마 끝나고 나면 우리 뭐 끝나면 날마다 뭐 쫑 파티 이래가지고요. 끝나는 거 서로 아쉬워하면서 얼마나 뭐 노래도 흐드러지게 했어요. 제 남편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으니까 노래는 그냥 아 소리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숨 쉬는 게 다급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호흡 있어요, 나 호흡 있어요. 제가 그 중환자실 바깥에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아무것도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손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눈 하나를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거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나 이제요 주님 주신 거 나 호흡 있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왠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막 찾아오고 공예배 다 드리고 어딘지 가기만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내가 입을 열려서 찬양만 해도요 발끝에서부터 오장육부 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펴서 펴서 주님께 찬양을 드려도 부족했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염없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었고요. 무슨 뭐 우리 뭐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무슨 신음까지 갑니까? 나와 항상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안고 서고 생각을 다 하는데 아버지만 해도 생각만 해도 다 알고 오냐 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날마다 너 이렇게 주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고쳐볼래 가르쳐주셔요.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 나 이거 고쳐볼래요 나 이렇게 좀 하게 가르쳐주세요. 생각만 내가 이만큼만 고쳐먹어도 아버지는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네가 그거 할 수 있냐 뭐 하여튼 내가 이만큼 그리치면서 아버지 요거예요 그러면 막 이만큼의 축복을 준비해서 막 퍼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고요. 나 항상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일주일 내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셨는지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다 내 속에는 들어갔다 나가신 것 같아요. 내 속에 필요한 말씀 한 꼬박꼬박 갖다 들려주시고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로 가라면 거기 가야 돼, 절로 가라면 저 거기 가. 내가 노 하면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뭐 이랬는데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고 제가 복을 받았다면요 순종하고 내가 몸으로 드렸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나는 돈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아직 누구를 가르칠 아무것도. 하지만 그냥 몸으로 가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이런 삶을 막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제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방송국 안에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야 가수도 많고 탤런트도 많고 무슨 작가도 있고 연출가도 있고 뭐 뮤지컬 스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이자. 야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주신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 우리 지금부터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뭘 드릴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했더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받게 가장 합당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하면 우리 모든 걸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래요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작품을 주셨는데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에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든자를 고치고 하다가 이제 붙들려서 채찍을 맞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쾅쾅 박히는 작품을 주셨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나요?
바로 그 신이 우리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신이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작품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작품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이고 모여서 하여튼 뭐 프로페셔널들이 다 모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랜 뮤지컬이 되고 프로페셔널 뮤지컬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너희를 너무너무 잘해서 좋아 좋아 해. 이 더러운 것들이 잘못했다고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기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도 기쁘고 아버지는 더 기쁘시고 주님은 더 기쁘고 보고 같이 있는 분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아버지 우리 세상 문화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세상에 도전 주게 해주시라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윤복희 권사를 사랑하시나요? 권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은 날마다 배단이 마리아를 하고 계시는데 연습할 때도 울고 공연할 때도 울고 날마다 울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집 돌아가셨어.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망나니고 가수라고 했던 자기 오빠를 목사까지 만드신 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임동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이 작품에 모세 역할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고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면서 아버지께 땅끝 가게 해주세요. 땅끝 보내주세요. 기도드리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우리가 창립 공연과 아름다움을 드린 이후에 전국을 여러분 투어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LA를 향해서 오게 기도를 하니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12년 전에 우리 미리암은 13년 전에 세워졌는데 12년 전에 서울에서 13년 전에 창립 공연 이후에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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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드렸더니 LA를 향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흑인 폭동이 났었어요. 공연을 하려다가 그냥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LA 사람들이 그래 미쳤냐고 지금 여기 지금 불나서 다치게 생긴 이 마당에 무슨 뮤지컬을 하러 오느냐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요. 아니 지금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슬피 오는 그곳에 무슨 뮤지컬을 하겠다고 거길 가겠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때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그분들이 위로받지 않겠니? 그분들이 사랑하지 않겠니? 그분이 소망을 갖지 않겠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감사드리면서 너무너무 놀랍게 슈라인 오디토리움이라고 6,4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하던 그 극장을 놓고 아버지 이곳에서 예수 부활 승천할게요. 여기 6,400석 좋아요? 좋아요. 여기 가득 채울래요. 하고 기도하고 왔더니 여기 총영사님이랑 엘리 분들이 거기서 하지 말래요. 거기는 사람이 가득 채워본 적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채울 거예요. 우리는 올 거예요. 애기같이 주님께 간구하고 정말 우리가 찾아와서 공연을 할 때 3회 공연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붙들고 정말 그러면서 뉴욕, LA 지나서 하와이, 괌, 동경 땅까지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이후에 IMF 가서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아버지께서 일어나라고 뭐 하느냐고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작년 10월 4일 5일에 우리 열린음악회 하는 KBS 홀에서 다시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문제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예수 아버지 한 5년 만에 다시 공연을 하는데 예수 예수 아버지 이번엔 누구를 예수를 세워주실 거예요. 예수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 두 부부가 탄생을 했어요. 젊은 두 자매하고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답례품을 줄 때 이 귀한 두 연예인이 성경책을 답례품을 줬대요. 저는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와 귀하다 귀하다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 예수 가르쳐줘요. 예수 보내줘요. 예수 우리 다같이 하늘과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아 그 녀석이라니까 성경책 준 그 녀석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차인표 씨입니다. 신혜라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그렇게 주 앞에 온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명하시자 임표 씨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요즘 믿음이 너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정말 갈급했는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거기에 헌신하기로 말씀을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정말 공연 전날 기도하는데 그래요. 나 이번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예계가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박수가 튀는 있고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그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에 모여서 이번에 우리 60명이 이 LA를 향해서 다시 주님께서 명하여 주셔서 그 작품 그대로 끌고 와서 스카티시 어디토리움에서 6월 25일 26일 날 다시 주님께 부활과 승천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들 가라 가라 명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런티도 받지 않아요. 예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1.5세나 2세 그 어린 아이들에게 도전 주고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이 갈급함과 이 힘없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와서 구경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는 후리 티켓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를 하나를 꼭 들고 와서 모시고 와서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LA 땅이 예수의 물결에 한번 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제 간증을 위해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